여러분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부탁에 무리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상대방의 요구에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친구, 부모, 지인 그리고 상사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의 부탁에 예스를 말하게 하죠. 그렇지만 매사 좋아 라고 답한다면 자신은 점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기술도 필요한데요. 오늘은 똑똑하게 거절하는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계란이입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예스만을 외치는 당신! 누군가의 요구에 노우를 외치고 싶은 당신!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노우를 대답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계란씨, 다음 주 월요일에 점검 좀 같이 나갈 수 있을까? 일단 스케줄 봐야 할 것 같네요.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상황을 피하면 상대방의 요구, 부탁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더 여유있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후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자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더 무엇인가를 할 여력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시 들어볼게요. 계란 씨, 내일까지 이 파일 정리해 줄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처리할 업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기한 늘려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방법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 여러 안건을 두고 상대가 희생할 안건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다른 방안을 제시하자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견도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의지도 표현해보세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은 거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완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흥미도 시간도 없을 때 계란씨, 그럼 이 기회 또 도와줄 수 있나?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박사원에게 얘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 이거에 관심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흥미는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 계란씨, 그럼 이 기회 또 도와줄 수 있겠나?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꼭 필요하다면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똑똑한 노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오를 말하는 데는 용기와 연습도 필요하죠. 하지만 꾸준하게 시도하면 익숙해질 때가 분명 올 겁니다. 예스를 하면 상대방은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더 크게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과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역부족인 일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부탁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유시안 작가님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심리학을 통해 똑똑하게 거절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스맨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첫 번째, 시간의 여유 갖기.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선택권 주기. 세 번째, 다른 방안 제시를 떠올리시길 바라며 노우를 말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똑똑한 세 가지 거절 방법의 팁을 전한 계란이었습니다.